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경북은 지방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경상북도는 양적인 인구 증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생활 인구 확보로 인구 정책을 전환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1년 대구에서 분리된 당시 경북의 인구는 319만 명. 40년이 지난 올해 경북 인구는 264만 명으로 5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2만 6천여 명이 경북을 떠났는데 청년 유출이 특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지방소멸 대응 종합대책을 연구해 6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핵심 전략은 경북과 관계가 있는 생활인구 확보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겁니다. 인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북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드는 등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출산율은 늘리지 않더라도 지역의 체류인구나 또 지역과 관계 있는 인구들을 많이 만들면 그분들이 또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소비 활동도 하고 지역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의성 이웃사촌 시범 마을 등 지방 소멸 대응 모델을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신중년의 이주를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재정분권이 핵심입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기업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정도는 안 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 재정분권에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경상북도.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생활인구 활성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